오늘은 제가 쓰는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이 다이어리를 후원 판매를 했었어요. 총 수익금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앙팡이를 입양했던 용인시 캣맘 캣대디 협의회에 그 전액 후원했어요. 수익금은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반려동물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의 일상과 간식을 뭘 먹였는지, 뭐 음수량은 어떤지, 변 상태나 구토 여부,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그레이, 블루, 다크브라운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두께도 꽤 두꺼워요. 120g짜리 종이로 제작되어서 웬만한 펜으로 써도 뒤에 비치지 않아요. 이 다이어리의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 스티커인데요. 이 라벨 스티커를 표지에 붙여서 표지를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기면 연간 계획표가 나와요. 생일이나 매년 있는 행사 같은 간단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보기 좋게 적어놓을 수 있는 칸이에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반려동물의 연간 계획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와요. 병원을 언제 가고 수술을 언제 할 예정이고 뭐 생일이나 펫 박람회 행사 일정 같은 걸 써놓을 수 있어요.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 다이어리와 같이 월간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월간 계획표도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칸에는 내 일정을 쓰고 밑에 칸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을 밑에 쓸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 심장사상충 약을 발랐는데 이 안에 심장사상충 스티커 붙어있는 거 아시죠? 이걸 떼서 23일에 붙여놓을게요. 다음 레볼루션을 바르는 날에 까먹지 않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장을 넘기면 주간 계획과 고양이와 저의 뭐 습관이나 고양이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 주간도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에는 제가 할 일이나 일기를 쓰고 있고 오른쪽 이 조그만한 칸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비 트래커 같은 건데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 간식을 먹었는지, 구토를 했는지, 변 상태는 어떤지, 아이들이 먹었던 간식들과 뭐 구토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걸 먹어서 구토를 하고 변 상태가 안 좋았는지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가 같이 책을 보고 있는데 고양이는 책을 찍고 있는 그림이에요. 월간과 주간 계획이 끝나면 동물병원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영수증을 직접 붙여도 되고 영수증이 없으면은 해당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양마다 먹이는 방법이 달라서 이런 거는 써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밀린 영수증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테이프를 쓰고 있어요. 화이트 같이 생겼는데 양면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영수증 칸에 붙이면 됩니다. 영수증이랑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아마 이렇게 딱 크기가 맞을 거예요. 다음 게 이제 수술비였어요. 금액이 좀 높게 나왔죠? 영수증과 성색 예약을 적었어요. 요 다음에는 그래프가 있어요. 아이들의 몸무게 변화나 수치의 변화를 여기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넘기면 여기는 용품 후기를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었는지 후기와 평가 그리고 재구매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장난감 사면 이런 택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길고양이 주소록인데 저희 동네에도 고양이들이 되게 많은데 밥 줄 때마다 다른 얼굴이 보여서 아이들 기억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 삼색이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삼색이를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친밀도는 없으니까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 친밀도는 친해질수록 이 하트를 하나씩 하나씩 칠하면 됩니다. 다음 칸은 그림 일기를 그리는 칸이에요. 그리고 뒤쪽엔 고양이와 저의 프로필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종종 고양이들이 아파서 수술을 진행해야 할 때 피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혈액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 고양이들이 급하게 피가 필요할 때도 도움을 빨리 청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혈액형을 넣어 놓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쓰는 다이어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구독자 1,000명 기념! 구독자 이벤트! 반려동물과 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에 나온 제가 만든 다이어리를 선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표지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B급 제품만 남아있는데요. 크게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아니라서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도 B급 다이어리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다이어리가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 않은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직접 만든 마스킹 테이프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댓글로 원하는 상품과 뭐 응원도 괜찮고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댓글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를 풀어주셔야 제가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이어리랑 마스킹 테이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